저희가 처음 창설할 때 예고대학 건물을 처음부터 크게 지었고 병원하고 함께 해서 지금까지 번번한 연구관 건물, 독립된 건물 하나 없이 지금까지 연 700억 이상의 국책 연구비, 대형 연구비를 수주해 왔던 장한 기관입니다. 전임교원 3명, 여기 계신 이성남 교수님, 이민경 교수님, 문창현 교수님 세 분이서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지금의 인력의 현황은 교원이 400명입니다. 그다음 펠로가 100명입니다. 무려 500명의 전문의가 일하는 가장 큰 병원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 설립부터 지금까지 저희를 잘 이끌어주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명예 교수님의 덕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수원에 기반한 병원으로서 어떻게 길게 나갈 거에 대한 그런 목표점이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항상 같이 일하는 수원시, 경기도도 태도가 돌변하고 있습니다. 뭔가 병원과 같이 병원 중심의 R&D를 해서 사업화를 해서 기술화를 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고 다급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보다도 훨씬 더 지자체가 적극적입니다. 저희는 이 타이밍을 이용해야 되겠죠. 저희가 환자들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지자체, 국민, 국제화를 통해서 우리에 관한 의료기술을 좀 더 파급하고 넓게, 길게 봐야 된다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아과 환자가 줄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하나는 너무너무 귀중한 거죠. 그래서 저희는 반대로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소아치과, 그 다음에 소아외과, 소아암, 소아뉴럴로지에 오히려 교수를 증원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일을 캠페인을 하면서 좀 자성을 좀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고 있고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알리지 않았던 것 같아 우리가 조금 더 소통을 잘해야 되겠다고 자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부를 받으면 감사합니다고는 했지만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나 또는 서비스 시스템, 다시 피드백 시스템이 매우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역에는 우리를 아끼고 응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기업가라든가 지도부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그래서 이분들의 힘을 같이 소통하면서 같이 캠페인을 나누면서 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주대 의료원이 얼마나 발전 가능성이 있고 도와주시면 이것이 얼마나 보람된 일인가를 공유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캠페인 위원회를 만들기로 하였고 30명의 위원 중에서는 명예 교수님들도 들어가시지만 지역에 여러 가지 영향력 있는 분들이나 심지어 종교인, 그다음에 정치인, 그다음에 지역 유지 기업가 모두 모셔서 저희 별정의 발전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교수님들이 전부 다 핵이 되셔서 주위 동료분들에게 많은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많이 전파해 주시기를 바라며 저희 병원이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는지를 꼭 많이 알려주시고 많이 연결해 주시길 바라며 저희는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의 의료원의 기부 문화가 보다 성숙하고 업그레이드 되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얘기와 지혜를 듣고 저희 잘못된 것을 반성하고 개선하는,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이런 선한 영향력의 방향, 아주대학의 발전 방향과 역량에 대해서 잘 어떻게 알릴 건가 지혜를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좋은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오늘 이런 모금 캠페인을 통해서 저희 의료원의 기부 문화가 많이 성숙되고 업그레이드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머뭇머뭇하다가 한 교수님이 흰머리 한 교수님이 이를 쓰시더니 아주대 공대 아주 원로인데 아주대 의료원을 처음 냈는다고 할 때 아주 결사 반대를 해가지고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아주대 공대 다 교수들이 결합을 해서 못하도록 했는데 김효교 선생님이 그걸 끝까지 만들더라고.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아주대 의료원 아니었으면 내가 여기 있지 못할 거라고 금방 죽었을 거라고 그랬더니 각 테이블마다 나도 너도 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지난 30년 동안에 아주대 의료원이
의료의 질을 굉장히 올렸고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의료 질을 굉장히 올려서 뭐 탑5, 뭐 탑7 그런 정도에 들어갔는데 굉장히 힘들게 살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애들도 길러야 되는데 기금을 낼 만한 여유가 없고 또 환자들 또는 뭐 지역사회 거부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기부금을 시작하는데 적어도 우리가 여기 아주대에 맘닫고 있던 교수님들, 특히 명예교수님들 이 솔선수범을 해서 이런 행동을 시작하면은 졸업생들도 같이 쫓아오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계기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얼마는 되진 않지만 우리 부부가 조금 기부를 했더니 그동안에 받은 보상이 낸 기부금보다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올 때 VIP 대우를 해주고 실제로 투자보다 더 많이 받았습니다. 농담입니다만. 그래서 딴 데 가서 이사 가고 싶지가 않아요. 금방 뭐 5분이면 여기 오고 또 영안실도 가깝고. 하여튼 그 아주대가 영원히 역사는 짧지만 더 영원한 역사의 길로 우뚝 솟아남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